안녕하세요. 부동산 북 선생의 촌철살인 이재문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나 우리가 네. 부동산 북 선생을 보시면서 정말 마음에 드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구독 또한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재문 소장님, 이또 화면을 보니까 진짜 옛날 별명이 하이탈이셨다고 합니다. 왜 아, 제가 이제 하이탈이셨어요? 얼굴에 좀 주름, 잔주름이 좀 있고 그런데, 네. 너무 근데 왜 멋져보이는. 젊어서도 저는 그 잔주름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고. 그러니까 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나이를 먹은 게 아니에요. 똑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이제 하이탈이라고 했고, 또 저는 뭐였는지 아세요? 원장님은 이제 동안이고 얼굴도 네. 작고 그러니까 거의 네. 뭐 공주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공주인 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공주라고 불러서 그래서 저는 동그랑땡이었어요. 입도 동글, 눈도 동글, 콧구멍도 동글, 막 하긴 그러고 보니까 좀 동글동글하네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동그랑땡이었습니다. 그래도 원장님 그 코에 있는 점은 되게 아, 인상적이에요. 그러세요?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준비해 주셨는지요? 아, 이제 규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주택시장이 점점 위축이 되고 거기에 네. 따르는 이제 우울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번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위축되는 주택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고급스러운 말로 뭔가를 이렇게 하셨는데 되게 광기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다음에 혹시 애를 낳으면은 광기, 혹시 이제 자식이 더날 광기? 일이 없어요. 아, 네. 남자분들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15금인가? 예, 천체의 운동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를 계산할 수 없다. 더큰 바보를 찾았던 부동산 시장. 더, 인간의 관계를 계산할 수 없다는 거는 관계는 무한정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산 시장에서 이제 투기 열풍이 불게 되면은 이제 네. 사람은 너도 나도 할것 없이 그거를 사려고 이제 뛰어들죠, 불나방처럼.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 상당수의 사람들이 투자 실패를 하게 되고 자산을 처분하게 되는 이제 어떤 그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번 한번 그 이코바리스 2010에서 이거를 얘기했죠. 다루면서 상당히 좀 우울한 그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항상 이제 그 자산 시장이 어떠한 상승기를 거쳐서 이제 하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천체의 운동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를 인간의 계산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이작 뉴턴경이 얘기한 겁니다.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고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영국의 조폐국의 사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어떤 경제 감각도 상당히 있던 분인데 이제 이분이 1720년 남해 주식회사의 주식 열풍에 뛰어들었다가 큰 손해를 보고 그래도 자기는 거물인데 머리가 좋다고 되게 된건 아닌가 봅니다. 자산 시장을 떠나면서 그래도 한마디는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 얘기가 이제 이 인간의 광기를 계산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자산 시장을 얘기할 때이 광기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사람이 누구나 태어나서 한 번은 미쳐보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미쳐보셨나요? 원장님 해보셨죠? 저는 어딘가에 미친다는 거, 저는 되게 이렇게 정말 제가 남자만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집착을 할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일을 되게 집착하니까. 그래서 어떤 거 하나를 보면 영하면 주야장창 파고, 뭐 일하면 또 일만 주야장창 파고 이러다가 이제 뭐 암도 걸렸지만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누구나 미쳐보는 거는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적당히 미쳤다 빠져야지 이렇게 인간의 관계를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미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넘길까요? 네. 2018년에 이제 그더큰 바보를 많이 찾았죠,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물론 거래량은 줄어들었습니다.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그거를 못 사서 안다라고, 그거를 왜더 공급을 많이 안 해주냐라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 부족론이 계속 네, 나왔죠. 2017년, 2018년에 시장을 평가하면서 이제 이 도마디로 이제 제가 이제 결론을 내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속되는 위축되는 시장 뭐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제 광기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패닉으로 달려가는 게 아닌가. 주식을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주택시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변곡점을 맞이할 때
이제 민스키 모멘트라고 얘기해서 이제 손이 손절매를 하는 포인트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 주식하고 이제 부동산은 많이 틀리죠. 또 부동산은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 하락하는 거지 네. 완전히 뭐 아니면 도로 그렇죠. 다 가지 않기 까먹지는 때문에 않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약간의 좀 뉘앙스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산 시장을 얘기할 네. 때는 광기와 패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 지금 이제 규제가 지속되고 위축되는 주택 시장은 지금 2019년의 현실이죠. 이 현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내가 예. 판단을 시대적 규명이나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여전히 이제 주택은 아직은 비싸다라고 네. 생각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서울 가격이 더 비싸다고 보시는 건가? 아마도 이제 네. 그 말을 한 분이 이제 그 김수현 정책실장인데 네, 그분이 네. 아마 얘기한 네. 거는 네. 아, 주택 가격이 2017년, 2018년에 급등하게 된 거를 네. 버블로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버블로 규정했다라는 얘기는 네. 아, 그 버블이 빠져야만이 시장이 정상적으로 회복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면, 돼서 버블이 빠지면 되게 믿거든요. 네. 정상적으로 간다 그랬을 네. 때 아마 이분은 2017년 6월 이전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네. 어떤 주택가격이 시장 정상화 가격이라고 보는 것 같아서 이제 여전히 주택가격이 비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아, 그에 더불어서 이제 뭐 6.19 대책서부터 8.2 대책, 아,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9.13 대책까지에 대하는 정부 규제가 네. 전부 3주택 자 이상의 어떤 다주택자들한테 집중되고 있고 네네. 최근에 공시가격 논란이라든지 아, 그 다음에 이제 2월과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이 3주택 이상자에게 아, 집중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향후 주택가격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아, 또 추가적으로 또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2019년 1월에 들어와서 네. 거래량이 네. 아, 2018년 1월에 한 12,000, 1월에 한 12,000 정도 됐던 것이 아, 2019년 1월에는 한 1,600건도 안 되는 10분의 1 이하로 지금 거래량이 감소하고 네. 가격도 한 10에서 15% 이상 지금 빠져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규제의 비싸다. 강도를 네. 늦추지 않겠다 네. 이렇게 지금 표현을 네.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규제의 관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할 때 산다는 거는 어떤 사람일까? 규제의 강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기다려보는 게 더 낫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은 네. 또 이렇게 청개구리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 뭐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건 아니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거의 아파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토지 가격은 이렇다고 해서 막 쭉 빠지거나 쭉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공시가격을 이미 더 올렸기 때문에 결정이 된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토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십니다. 공시 지가도 네. 한 10% 이상, 아, 9.7% 네, 평균 정도 올라갈 거로 네. 보여지기 때문에요. 9.7%. 공시 지가도 이제 상당히 좀 올라갈 거고. 이제 공시 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네. 아, 요번에 최근에 발표됐던 이제 예타 면제로 해서 약 한 24조 원 정도, 네. 아, 전국의 33개 사업장에, 네. 아니, 17개 사업장에 이제 예산이 투입되게 되면, 공시 지가가 올라갔다 그러면 보상금도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이제 그런 돈들이 시중에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이건 있기 때문에 예, 시장 전체가 네. 좋다 나쁘다로 획일적으로 가서 이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폭 망하겠다. 저 여기서 딱 떠오른 거 있었어요. 네. 지금 3기 신도시 발표했잖아요. 네. 하남이랑 어디였죠? 남양주. 네. 그다음 또 하나 어디지? 왼쪽에 그 있는 과천. 과천. 네. 이렇게 된 지역은 보상 이루어지면 그 주변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사람들 크게 못 벗어나요. 근데 이런 지역에는 공장도 또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또 지역은 네, 또 다르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또 오를 거예요. 그리고 공시지가를 올렸기 때문에 토지 보상가도 높아질 거고 이 사람들이 그럼 보상받는 돈이 현금 아니면 대토로 몰려왔습니다. 여기서 또 장점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주택을 거기에 거주하셨던 분은 주택도 받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택을 받는다면 어딘가에 입주 물량에서 이 사람들한테 주는 물량을 제외시킨다면 입주 물량은 더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위축되는 부동산 시장으로 볼 게 아니라 정말 소규모로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하는 데는 빠르게 진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2년? 네.
그럼 2020년 정도에는 또 그런 데 주변 시장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런 소식에 좀 민감해서 움직이는 것도 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부의 규제는 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주택시장은 조금 더 늦춰서 살 필요가 있지만 토지 보상하는 데는 그 주변을 노려도 저는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시장을 우리가 거시 미시적인 네. 거를 복합해서 봐야지 거시만 보고서 시장을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또 너무 국제적인 것만 보고서 저 이렇게 방송하고 이렇게 있지만 돌아다녀야 되는데 사실은 저 이렇게 엉망으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돈이 보이는데 이미 뭐 촉정 강남 아줌마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원장님께서 이미 다 선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봤을 땐 그럴 것 같은데요. 노는 재미 때문에 이거 미쳤어요 제가. 노는 데 미쳤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세 번째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축되는 주택시장, 이거를 지금 본다면, 2040 플랜에 의해서 지금 재건축도 위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재건축 네. 위기. 재건축 이제 단지. 이거는 이제 서울의 경우 네. 이제 일부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고서는 네. 아직까지 가격 지시선이 유지되고 있죠. 가격 지시선이 이제 유지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네. 아직까지 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부는. 네. 일부는 이제 급하지 않은데 재건축 단지들은 이제 좀 뭔가 쏠림 현상들이 강하게 작용되죠. 그래서 이것이 35층을 진다, 50층을 진다에 대해서 가격에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네. 또는 무슨 뭐 재건축 초과 한수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영되는 거죠. 저는 말을 잘 이해가 안 되는 네. 서울의 경우 일부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고는 가격 지지선이 강함에도 가격 그러면 이게 뭐야 하방 그 하방 압력이 네. 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데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네. 한 3억 5천 가까이가 빠졌잖아요. 그 네. 얘기는 한 15% 이상을 빠졌지만 일반 아파트들 기존의 이제 아파트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아파트들은 실질적으로 뭐 5% 빠진 것도 별로 없고 네. 뭐 일부에 따라서는 금액이 이제 크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빠졌다라고 보지만 대부분의 네. 아파트들은 아직까지 뭐 크게 오르지도 않았지만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어떤 이런 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 지지선이 네. 이제 강하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제 이런 상황인데 너무 가격이 폭락한다. 마치 주택가격이 뭐 50% 이상이 빠지고 70% 이상이 빠지는 이런 폭망할 것처럼 막 이제 언론 보도들이 확대 재생산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근데 2017년 5월 이전으로 가격이 떨어진다 네. 그러면 지금 2017년 5월 이후부터 2018년 어떻게 보면은 9월까지는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랐잖아요. 크게 올랐죠. 30몇 프로인 거 같잖아요. 네. 그럼 30몇 프로가 결론은 빠지면 지금 15% 빠졌어요. 네. 그럼 15% 정도가 20% 정도가 더 빠진다는 얘기가. 네, 그렇게가 단순간에 이제 빠지리라고 저도 보지 않습니다. 물론 네. 가격이 조정받아야 된다라는 거에 저는 큰 틀에서는 동의를. 네. 가격이 진짜 뭐 30%가 일순간에 또 빠져버린다라면. 네. 그것이 전반적으로 시장 가격이 될 수 있느냐의 부분은 가격이 오를 때하고도 똑같거든요. 그렇죠. 가격, 거래 사례가 네. 적은데, 적은 거래 사례를 가지고서 각 일부 단지에 몇 개 아파트가 거래가 돼서 그 가격이 3억이 빠지고 5억이 빠졌다라고 얘기해서 그 아파트 단지 전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아파트는 빠지고 어느 아파트는 안 빠질 건가를 네. 판단할 때, 저는 왜 신축 아파트 중에 거품이 들어간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반드시 그럼 그 거품이 들어간 거는 거품은 빠지기 마련이잖아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다 그러면 그 아파트는 조금 빠질 거예요. 네. 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그러나 이 아파트가 주변 가격보다 낮은 아파트면 절대 빠지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 지금도 그 주변에 비해서 싼데 더 빠질 거라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크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빠져봐야 네. 5천에서 1억만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보셔야지 이거 네. 절대적이다. 이게 네. 이렇게 5억이 빠졌으니까 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다 5억이 빠질 거다 이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네. 또 네. 그럼 내가 안 내놓으면 그만이지 라는 그렇죠. 어떤 상대적으로 시장은 돌아가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지금 언론에서 대자부되고 네. 있는 가격 하락 뭐 폭락 이런 거에 네. 대해서는 뭐 너무 그렇게 경계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서 네네. 제가 이렇게 뭐 말을 심리경제? 해놓거든요. 네. 뭐냐면 네.
경제는 심리라는 거죠. 네네. 아, 심리인데, 네. 이러한 경제적인 평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에는 우리 전 국민의 어떤 밥줄이 달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경기가 안 좋은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지금 당장 망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제조업이 망하도, 제조업이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저기 해운업하고 조선업이 엄청 몇 년 동안 구조조정도 당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울산, 창원, 마수원, 거제 뭐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전체가 망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결국에 뭐냐면 네. 우리가 지표를 놓고 봤을 때 진짜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실질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가 되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조선해운이 무너지고 반도체가 무너지고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반도체 삼성 현대자동차가 무너졌다면 네. 이거는 국가의 모라토리움 상황이죠. 국가 부도의 사태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꾸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한 네. 분야죠. 부동산 산업 분야에서의 아파트. 예를 들어서 조선해운업의 일부, 그다음에 자동차 일부, 반도체 일부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에서는 엄청나게 수출 대기업들은 흑자를 봤습니다. 네. 흑자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180조 2018년에만 해도 180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받거든요. 수출 대기업은 그럼 그 돈이 어디 갔겠습니까? 직원들한테 급여를 나눠주고 특별 상여금을 나눠주고 했고 또 그런 분들이 보너스도 받고 급여도 인상됐으니까 오히려 그분들은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하나의 또 저기 수요자가 될 수 있는 네. 것이 항상 복합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여금을 받으면 특별 상여금을 받으면 좀 써야 되는데 어디다 쓰는 겁니까? 도대체 가게들이 다 문 닫고 있고 최근에 제가 알아보니까 집을 네.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요? 진짜 네. 그분들이? 그러니까 집을 많이 사는데 집을 그 뭐 상여금 얼마를 받았다 그래도 집을 네. 다 사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 받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있고 뭐다 보니까 결국에 소득이 증가한 소득이 내수시장의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묶여 있는 거, 잠겨 있다라는 거죠. 이래서 대기업 하는 예. 겁니다. 수출. 그래 어쨌든 금수저죠. 대기업에 다닌다는 예. 건. 그만큼 노력을 한 거죠. 네. 대기업 들어가 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본다면 위기일 때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위험하죠.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반면에 네. 과장된 위기로는 네. 국가 경제를 망칠 수 있다고 진짜 실질적으로 네. 이러한 과장된 위기론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팩트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한국 경제의 어떤 컨디션이나 위치를 네. 우리가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죠. 근데 피치사 같은 네. 신용평가기관에서는 한국을 안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모든 언론에서 2018년 하반기부터 뭐 나라가 뭐 붕괴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언론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해외 신용평가기관들은 오히려 한국은 안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부터 해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해외 신용평가 전체는 아니잖아요. 전체는 아니지만 네.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글로벌하고 세계 11위 경제대국입니다. 네. 물론 이제 경기의 조정을 받고 그런데 그만큼 그전에는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높고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네. 지금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위축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2% 때 네. 유지하다 보니까 과거에 5% 아니면 그 이전에 7% 그 이전에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누리던 어떤 네. 그런 거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지금 성장률 2.7%라는 것이 말도 안 되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2.7%라는 경제 성장은 상당히 상위 그룹에 속하는 거죠.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하는 나라들도 있고 1%대 성장하는 나라들이 태반인데. 그러나 그거는 실질적으로 느끼는 지금 실물 경제 피부야다는 거는 그건 이제 어렵다는 게 엄청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네. GDP 3만 불 GNI 네. GNI 3만 불 달성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동의할 수 없잖아요. 선뜻.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월급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은 네. 것 같으니까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온 거잖아요. 네. 다른 거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장바구니 물가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느껴지는 체감지수는 분명히 옛날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 원짜리 하나 갖고 장바구니 두둑히 들고 왔을 네. 때가 있었는데 지금 10만 원 갖고 두둑히 못 들고니까 그런 걸로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택시장 지금 위축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2019년에 위축된다고 하면 2018년 부동산 시장은 어땠던지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수치로 보는 이제 2018년 주택시장인데요. 표 하나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또 할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표에 보면 이제 2018년에 전체 총량적으로 주택 매매 거래량은 한 85만 6천 건 정도 됐는데요. 네네. 언뜻 보기엔 되게 많아 보이죠? 네. 아, 전년도에는 94만 7천 건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 10만 건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2018년 원래 네. 4월
그 4.1 대책 있잖아요. 네. 그 전에 굉장히 물건이 많이 몰렸다가 하반기에 그럼 많이 줄었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이게 전년도는 94만 7천 건이었는데 5년 네. 평균은 101만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평균은 그러니까 101만 건이었는데 85만 건 정도 됐다라는 거는 한 15, 16만 건 정도가 축소됐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거래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네. 준공이 네. 62만 7천 가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62만 7천 가구가 준공됐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이제 입주가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 공급됐다라는 거죠. 네네. 실질적으로 공급된 이것이 네. 이 수치가 네. 전년도에 비해서 본다라면 10.1%가 증가했고 2018년 예, 그다음에 5년 평균 폭으로 본다 네. 그러면 32.2%가 무려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급 부족론이 허구라는 얘기가 네네. 나오는 게 결국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렇게 공급이 됐지만 주택 거래량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감소했다라는 거죠. 아니죠. 거래량만. 네, 물론 이제 이거는 네, 네. 여기에는 다세대 다가구도 있고 이제 연립도 있고 아파트도 있지만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를 이걸 50% 정도 아파트가 공급됐다라는 양으로 보더라도 아파트의 공급이 많았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중공은 아파트만이에요? 아니면 일반 가구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이 중에 약간 50%에서 60%를 우리가 이제 아파트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주거 비율이 보통 60에서 70%가 이제 아파트. 나머지는 오피스텔이거나 단독주택이거나 그렇죠. 네. 빌라이거나 이제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 상황에 네. 따라서 아파트 시장과 이제 빌라 시장 또는 다가구 시장에 네.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또 다가구나 연립이 확 나갈 때가 있고 또 어떨 네. 때는 또 아파트가 이렇게 나갈 때도 있지만 네. 공급이 이렇게 지나치게 많고 네.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올해 같은 시장에는 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였을 네. 때는 뭐가 상대적으로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대안 네. 투자는 있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가 이제 요 시장, 인허가 네. 시장과 착공 시장과 분양 시장이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래 시장을 예측하는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착공을 하게 되면 3년 정도 후에 주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2018년에 착공이 됐다라면 네. 2019년, 2020년, 2021년에 공급되는 주택 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별 다른 일이 없었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인허가하고 착공은. 보통 착공이 들어가면 네. 분양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착공은 47만 1천 가구야. 분양은 28만 3천 가구였어. 분양된 거죠. 그죠? 네, 그렇죠. 분양이 그럼 나머지는 미분양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시기를 늦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착공을 하고 분양을 네. 해야 되는데 어떤 네. 과정에 의해서 사업 시행이 조금 딜레이가 되거나 아직 하지 않았거나 근데 인허가는 지금 올해 이제 55만 4천 가구의 인허가를 받았는데 실제 착공은 47.1만 가구고 또 분양은 28.3만 가구인데 이 분양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법에 의해서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분양을 하는 거지 네. 일반적으로 다가구나 단독주택은 네. 분양을 하거나 이제 이런 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인 좀 수치 차이가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인허가와 착공과 분양에 전년 대비한 15%에서 9%까지 그다음에 이제 5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10%에서 27% 정도 차이가 났다라는 걸로 봐서 건설 회사들이 분양 시기를 늦추고 있거나 애초에 인허가를 받았지만 시기 조정을 하느라고 이제 늦추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2018년은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오른 것으로 보여졌는데 네. 그게 거래량이 많아져서 많이 오른 건 아니네요. 네. 보통의 거래량이 많아지면 그렇죠. 주택 가격도 상승하거든요. 이 논리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네.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네.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 가격의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떠한 부분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정점이 네. 도달했기 때문에 그다음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이제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가격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어떤 국면에 이제 접어드는 상황이 다음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점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1월 달이 10분의 1 정도로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네. 가격도 어느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이 바닥을 향해서 가는 시장이냐 아니면 정부 정책의 규제 강화로 인해서 일부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단계냐 그렇다면 네. 재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추세가 하락할 것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분기점이 있는데 오늘은 네.
거기까지 나가기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다음에 기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치에서도 또 볼 수 네.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네요. 리터러시인가 그다음에 네. 뭐였죠? 수치 리터러시를 네. 하고 네. 그 숫자를 읽는 거죠. 저도 네. 지금 숫자를 읽고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 시장을 아 나는 거죠. 이런 거 머리 아파서 이런 거 안 보고도 막 투자했는데 그 대신 원장님은 촉이 네. 좋잖아요. 아, 나는 머리가 더 복잡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아, 물론 수치를 보면 머리가 아프고 네. 많은 사람들이 숫자 싫어. 저도 학교 다닐 때 산수 되게 싫어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된 2018년 주택시장은 네. 이랬습니다. 가격이 정점까지 갔는데 거래량은 줄었다. 네. 이런 얘기 통계가 나왔고요. 그렇다면 2019년 시장은 어떨까요? 지금 일단 보여지는 거는 거래량도 적고 금액도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래량이 줄면서 얼마나 가격이 더 하락시킬지 이런 부분 한번 중요한 사항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주택시장의 흐름. 네. 이제 뭐 네. 많이들 언론에서 이제 대두가 됐죠. 올해는 네. 공급량이 최대일 거다. 공급량이 뭐 전국 단위로 봤을 때도 최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도 서울로 놓고 봤을 때도 약 한 5만 가구 가구가 되고 그 다음에 동남권 네. 특히 이제 강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12,000세대 이상이 들어오고 또 지금 저기 헬리오시티가 2018년 12월에 됐지만 실질적으로 네. 3, 4월까지 입주 완료가 되니까 그렇죠. 올해 공급됐다라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전반적으로 공급이 많이 이것이 역대 최대치이기 때문에 네. 전세 가격과 주택 가격이 상당하게 조정을 받을 거다라는 이제 논고가 되고 네네. 있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택 가격 및 거래량이 지금 감소가 되고 있고요. 주요 원인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뭐 모든 언론에서 다 얘기하고 있지만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있고 네. 종합부동산세 등 이제 보유세가 이제 강화가 되고요. 네. 또 이 보유세가 강화된다라는 건 현재까지 이제 가 계산하고 이제 이렇게 되었지만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다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되는 4월, 5월 이후에 네. 이제 따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세금이 재산세부터 이제 종합부동산세서부터 이제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네네. 다주택자의 이제 양도세 중과 네. 이 양도세 중과하고 보유세와 거래세가 지금 우리는 다 묶여 있는 상황이 네. 아닙니까? 아, 그래서 이제 시장 일부에서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좀 풀어줘라라고 이제 얘기해서 숨통을 트여지지 않으면. 주택 거래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제가 많이 걷는 거 좋아하는 정보인데.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말씀드렸고 네. 다만 이제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지방. 네. 이제 기재부 장관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핀셋 완화는 올해 좀 등장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이제 좀 보여집니다. 핀셋 정책이 필요하긴 해요. 네. 너무 다 죽인다면 진짜 뚫고 나갈 방법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네. 부동산도 경제제고 이 경제제이기 때문에 경제의 순환 논리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아,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올해 6월에 이제 있을 추가 3기 신도시 발표가 이제 6월. 분수령이 저는 이제 될 거라고 보는데 6월. 일부에서는 3기 신도시가 꼭 있어야 되는가? 올해 진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많이 남아있네요. 예.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있어야 되는가라고 해서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네. 있어요. 근데 요번에 발표했던 예타 면제의 네. SOC 사업 중에 이제 네. 이번에 수도권은 발표를 안 했지 않습니까? 네. GTX 비노선인가? 그거하고 신안산선, 네. 신분당선 연장선하고 네. 또 별내선 일부 연결하는 거하고 트램하고 이런 교통들이 네. 3기 신도시를 감안해서 그렇죠. 예, 사업 계획이 들어가고 비용 편익 분석을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3기 신도시는 저는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대부분 얘기하는 건 민간 시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리 이제 선반영이 됐다고 하면 네. 3기 신도시 2차 분을 예측이 더 쉬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네. 아, 이런 게 아니라 3기 신도시 2차 발표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예타 면제 지역하고 겹치는 지역을 파악하는 게 제일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미 뭐 어느 정도 제가 지도는 네. 그려놨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맞물려 간다 그러면 상기 신도시는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갈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네.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2기 신도시에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검단 네. 신도시만 같은 경우도 7만 호 이상이 올해 분양될 예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체적인 총량들을 네. 이제 우리가 너무 이 언론에서는 이제 헷갈리게 만들어놨잖아요. 설때 가족이 모이잖아요. 네. 그럼 조상 땅들 막 이런 데 가진 데가 3기 신도시 2차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네. 미리 야 우리 땅이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미리 의논 좀 하자. 네. 가족들 모였을 때 그러니까 모여서 설 네. 특집을 우리가 미리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모여서 가장 생산성 있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 형제들이 명절 때 모여서 정치 얘기하면 꼭 싸움이 납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것도 미리 상속받으려고 막 서로 이제 네. 부모님한테 네. 잘 보이고 그래서 이제 가면 안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설에는 네. 형제분들이나 모여서 이제 재테크 이거 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돈 버는 일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돈 버는 네. 일을 얘기하는데 각자들의 생각 네. 싸울 일도 아니고 뭐 시장이 뭐 옳다 그러다 가지고서 뭐 안 팔리던 땅이 아니잖아. 수용해봐요. 네. 좋지 오히려 공시지가는 올리잖아요 네. 또. 그래서 아 그러면 네. 올해 2019년은 아 또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를 네.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네. 시장이 흔들려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겁니다. 시장이 그렇죠. 고정적으로 가고 계속 끝없이 오르기만 한다면 돈 있는 사람만 진입하지 아, 돈 없는 사람들은 네. 전혀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한 번은 들려야 네.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야 또 재미도 있어요. 계속 네. 올라가기만 해봐요. 그냥 깡 죽고 헤엄치기지. 그러니까 안 되죠. 좀 흔들려서 조금 내가 진입 장벽에 가로막혀 있어서 넘사벽에 가로막혀 있던 것도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 주택시장의 흐름은 물론 당연히 지금 가격은 조정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또 이런 속에서도 들어갈 구멍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 달려왔는데요. 자 부동산 국산생 촌철살이 저는 제가 역으로 따져봐도 개인적인 소비자라면 도움이 되는 프로일 거라고 보였습니다. 이 프로 구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컨설팅의 촌철살인 이재문 김정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